영웅아. 영웅아, 요즘 뭐하고 지냈냐? 그래? 야, 우리 한 3년 만에 만났나? 한 3년 만에 만났지. 몸은 괜찮고? 뭐, 건강 괜찮지? 할 얘기 다 했지? 헌팅하자. 아, 잠깐만 봐봐. 나 아까 오면서 잠깐 봤거든. 오면서 잠깐 봤는데, 한 두 명, 한 네 팀 정도 보여. 야, 보지 말고. 야, 티내지 말고. 자, 보지 말고. 약간 두 명이 한 네 팀 정도 보였거든? 근데 세 명이 한 두 팀 있었는데, 왠지 느낌이 한 명 갈 것 같아, 금방. 왠지 느낌이 그냥 한 명 갈 것 같고. 야, 일단 자리를 내가 일부러 지금 구석으로 왔거든. 일단 구석으로 왔어. 아, 야, 까여도 구석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 그래. 하고 저 멀리 가가지고 저기 찍고 구석도 빠지면 되니까. 원래 구석이 있으면 까여도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디서 나왔으니까. 잠깐만. 잠깐만 좀 볼까, 한번. 아이고. 저기 두 명, 세 팀 있고, 야, 일단은, 지금, 내 쪽에서, 11시 있잖아, 11시. 나한테 11시. 야, 너한테는 5시. 나한테 11시 쪽이니까, 너한테는, 5시 쪽, 나한테 뒤쪽. 아, 보지 마. 보지 말고. 티내지 말고, 티내지 마라. 뭐 하냐, 그냥. 잠깐 봐봐. 그렇지. 고개 돌리면서 봐봐. 저기 어떤 것 같아? 야, 근데 저기는 별로야. 저기는 별로야. 아니야, 아이, 별로야. 내 말 들어봐. 내 말 믿어, 별로야. 아니야, 저 별로야. 야, 봐봐. 야. 맥주 먹고 있잖아. 야, 근데 맥주 안 돼. 맥주 안 먹혀. 맥주는 안 돼. 하지 마, 맥주 하지 마. 아, 맥주 말고, 잠깐만. 아, 아까 저기, 여자애 두 명 괜찮은데, 아. 야, 일단 지금, 나랑 계속 눈이 좀 마주치고 있긴 하거든, 지금. 야, 저기 지금, 요쪽. 지금 요쪽. 지금 저기 느낌이, 지금, 약간 헌팅이 좀 기다리는 것 같아. 오빠 봐. 야. 호피버거든. 전 오늘 나름 좀 작정했던 거거든. 나름 작정했어 지금. 야, 일단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분위기 한번 쓱 볼게 한번. 기다려 봐봐. 여보세요? 알았어. 야, 일단은 괜찮아. 상태 괜찮고, 일단 애들이 둘 다 지금 계속 폰만 보고 있거든. 휴대폰만 보고 있어. 계속 폰만 보고 있어. 지들끼리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 아니, 뭐, 남자 부르거나, 그런 거거든. 지금 일단 자기들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거든. 야, 지금 소주 둘이서 세 개 깠어. 일단 둘이서 세 개 깠다는 거는, 좀 술도 좀 약간 좀 취한 거거든. 일단 저쪽에 내가 바로 갈게. 기다려봐봐. 한번 상황 보자 한번. 아니 그게 아니고. 옆 테이블 남자한테 갔어.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야, 까이는 것 같은데. 느낌이 깔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야, 까인다. 야, 까인다. 아이, 야, 티내. 야, 티내지 말고. 까인다. 한잔하자. 잔 한 번. 출발. 한잔 할까? 한잔 더 할까? 아니다. 야, 까였어.
야, 일단 가 있어, 일단 가 있어, 일단 가 있어. 야, 근데 일단 까는데, 야. 남자 상태 나쁘지 않거든, 내가 봤을 때는. 오, 좀 애들 좀 빡센데. 일단 딱 보니까 남자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보니까 말을 좀 못하더라. 말을 좀 못하더라. 야, 바로 가면 좀 티나니까, 딴 데, 잠만 봐봐. 야. 지금 들어온 두명 봐봐. 봐봐 한번. 지금 들어온 두 명, 봐봐 한번. 아니, 그쪽 말고. 아까 거기는, 여기 지금 술 마시고 있던 애들. 아까, 야, 저기는 지금 남자 같이 있는 애들이야. 가방맨 애들. 야, 쟤는 괜찮지. 근데 지금 들어온 애들은 좀세 보이는데, 느낌이. 근데 지금 들어온 애들 괜찮은데. 한 명이 추리링이냐? 아, 추리링은 안될것 같은데. 아, 추리링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별로 헌팅할 마음이 없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야, 가볼게 한번. 가볼게, 바로 가볼게 한번. 간다. 야, 갈게, 갈게, 갈게. 잠깐 기다려 봐봐. 간다, 간다, 간다. 쉬쉬.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 남녀 사이에 친구는 이렇게 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 아, 제가 지금 제 친구랑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남녀 사이에 좀 친구는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저랑 지금 되게 팽팽하게 대립을 했거든요. 나는 친구가 될수 없다! 라고 말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절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될수 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세요? 예, 한번.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분이 계시고, 진짜? 야, 그 나름 되게 그 친구도 서로 이렇게 친구 관계를 잘좀 유지하시나 보네, 그래도. 왜냐면 또, 니 계속 만나다 보면 이제 한쪽이 마음이 갈 수도 있거든. 진짜로. 옆에 분은. 진짜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남녀 사이에 친구는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될수 없죠. 근데, 여기 있는 두 분은 친구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막그두 분의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하고, 그런 약간 이 에너지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같이 이렇게 서로 친구처럼 지내면 뭔가 좋은 일이 서로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서로 이제 좀 도움도 될수 있고, 그렇지. 하다못해 뭐, 괜찮은 분 있으면 뭐 친구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친구 소개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진짜로. 예, 그런 의미에서 한잔하죠. 예. 아, 잔 들고 왔죠? 예, 그렇죠. 아니, 괜히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아니,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또, 괜히 뭐 또, 거기서 또잔 주문하고 마음은 또 피곤하실까봐. 그렇죠. 숟가락은 안 들고 왔어요, 그래도. 예, 한잔 하시죠, 잠깐만요. 아이고, 와이라노, 와이라노. 와이라노. 예. 일단 짠 한번, 짠 한번. 출발. 예. 아, 출발 왜 하냐고요? 우리 같이 좀 친해지자는 그런 느낌 있잖아. 뭔가 시작한다! 출발! 왜 친해지자? 출발! 시작! 출발! 인생은 출발! 네, 그런 느낌으로. 자, 한번 하시죠. 출발! 좋다. 예, 근데 오늘 뭐두 분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 오늘? 아, 둘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만나셔가지고, 진짜로. 오랜만에 만나면 또할 얘기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원래 뭐두 분이 이렇게 또 고등학교 친구 관계, 그런 관계시고. 대학교 같은 과! 잠깐만. 왠지 내가 맞춰볼게, 한번. 왠지 그냥 느낌이, 약간 여기에서, 우리 딱두 분을 제가 보면서, 약간 이미지 게임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딱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약간 비주얼도 좀, 이렇게 좀 괜찮으시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괜찮은 건 괜찮다고 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예. 비주얼 괜찮으세요. 딱 봐도 그렇죠. 예. 저랑 좀 상반되는. 하여튼, 비주얼도 좀 괜찮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조곤조곤 하신 거 보니까 제 느낌인데, 서비스업 쪽이다. 서비스업 쪽. 진짜로? 서비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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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게 서비스 좀더 주세요. 예. 그거 말고? 죄송합니다.
걔가 한번 해봤고 한번. 왠지 제 느낌인데. 제 느낌인데 보자. 항공과. 항공과. 아. 어? 항공과 아니에요? 항공과 느낌 딱 나시는데? 맞죠? 맞죠? 아. 아, 딱 보면 딱 느낌 나잖아. 지금 약간 그, 이 가르마 자체가 약간 대한항공 느낌 해가지고, 지금 이마에 지금 대한항공 딱 적혀있잖아. 딱 느낌 자체가. 어, 지금 우리 왼쪽 분이 여기 대한항공 적혀있고, 오른쪽 이마에 지금 아시아나 적혀있고, 맞잖아요. 아시아나, 얼마나 사랑하는, 아, 죄송합니다. 옛날 노래, 네. 조성모 아시나요? 어, 옛날 노래, 아재 인증, 아세요? 아이, 전, 노래 아까 이거 불렀는데 저 나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럼요. 예. 아이, 저 나이 얼마, 아이, 몇 살 안 먹었어요. 아재라니요. 아이, 무슨 뭐, 조성모 노래 부를 때 무슨 아재예요. 아재 아니에요. 예. 아, 제 나이요?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 3학년 5반. 예, 그렇죠. 아재 아니라니까. 아, 3학년 5반이요. 3학년 5반.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아, 진짜로? 어? 2학년 3반 아니세요? 어. 약간 2학년 3반 같은데? 아이, 무슨. 3학년 5반이 무슨 아재예요, 그렇죠. 아이,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요즘 그런 말 잘 안 써요? 그래? 2학년 4반 같은데? 앞불사! 아, 진짜로? 아재 아니에요, 무슨. 아이, 그럼요. 우리가 뭐, 나이 차이가 중요합니까? 예. 예. 나이가 23시면, 뭐, 저랑 띠동갑. 어? 나랑 동갑이네, 그렇죠. 예. 반가워요, 동갑. 그렇지, 그렇지. 뭐, 동갑이 무슨, 뭐, 아유. 그럼, 저는, 예, 저는 띠동갑 되게 좋아해요. 예. 저는 47살 누나도 만난 적 있어요. 예. 예, 만난 적. 아, 만난 적 있죠, 당연히. 어, 아니, 올리브영 갔는데, 거기, 앞에서 그 카운터 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47이세요. 인사하고 나왔지. 사귀는 건 좀 무리지, 그렇지. 아니, 위로는 좀 그런데, 이제 밑으로는 또 괜찮아. 에이, 무슨, 왜 그러니? 민정아. 아이, 민정이 아니에요? 아, 던져봤어, 한번. 그렇지. 아, 왜 그래, 진짜, 정현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일단 한잔해요. 근데 저 죄송한데, 우리 또 친구가 또 혼자서 저 지금 넓은 지금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저 술 처먹고 있다 저거. 이왕 같이 이렇게 좀 토크하시는 건데 그렇죠. 지금 약간 느낌 뭐냐면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이제 항공과시니까 제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혼자 지금 편도로 왔어. 다시 돌아가야 돼.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비행기를 편도로만 끄는 느낌이야. 아니 비행기를 끊어도 왕복으로 끊어야지 맞잖아요.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 항공권을 끊어도 왕복으로 끊어야지 맞잖아요. 저 친구 봐봐. 지금 저 친구 봐봐. 지금 지금 아직 비행기 뜨지도 못했다. 일단은 우리 저 친구 이쪽 편도를 일단 오라고 보냅시다. 왔다가 제가 왕복으로 가더라도 갈게. 저 친구 일단 비행기는 타야지 맞잖아. 저 친구 어떻게든 예? 저기 뭐 비행기 뜨기는 만들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잠시만요. 빨리. 아, 제 친구거든요. 예. 반갑습니다.